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말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칭하는 이상민 의원. 별명처럼 그는 정말 바쁜 정치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회에서 3선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민 의원. 그는 입법, 과학,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는 모범 의원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상민,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네, 화면에서도 보니까요, 의원은 정말 바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바쁜 시기인데 우리 복지TV 복지를 말하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도요, 아무래도 화면에서도 봤지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의원님이 또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무엇보다 그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본회의 또 저 제가 속한 미래창조, 네,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 상임위 활동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또 그 종종 민주당하고, 네, 새정치연합하고 통합이, 네, 돼서,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당헌당규 제정 작업에 그것도 자그마기를 맡았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요, 제가 또 이렇게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입문할 수 있도록 힘이 좀 돼주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아, 제가 사실은 그동안 국회 하는 동안에 지방선거에, 네, 비례대표를 한 분은 좀 여성으로, 네, 하되 뇌성마비로 해서 중증 장애인, 네, 그런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는 분을 했었고요. 네. 또 한 분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회복지사, 아, 여성분을 했었는데, 네, 제가 좀 현천에서인지, 네, 두 분이 다, 네, 당선이 안 됐어요. 아유, 근데 좀 아쉽네요. 안타까운 거는, 네, 첫 번째 우리가 모셨던, 네, 그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여성 그 사회복지사, 네, 그분이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아,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좀 이그러지는 그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스스로 이제 좀 위축되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꾸 억지로 떼밀어서, 네, 이제 그 선거 운동에 나서게 해가지고,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뭐 안 돼가지고 하여튼 죄송하죠. 그래도 의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예, 함께 해주시니까, 예, 모든 분들이 아, 우리 이상민 의원 그러면 정말 장애인을 대변하는 따뜻한 의원입니다 라고도 다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랑 많이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이상민 의원 이렇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장애를 갖고 계세요. 이 박마루보다 더 심하세요. 네. 그런데요, 정말 대단한 게 17, 18, 19, 그것도 비례대표가 아니고요, 지역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셔서요, 지금 정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뭐 한참 좀 지났지만 소치 우리 동계 장애인 올림픽에도 갔다 오셨고, 네, 지금 또 현재 대한 장애인 체육회 법률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예, 예, 그 장애인 관련 스포츠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글쎄요, 뭐 제가 특별한 처음에 무슨 뜻을 세우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장애인들이 이런 재활, 네, 그런 그 이런 운동, 네, 또 자신의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거를 자칫, 네, 소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 자신부터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도 상당히 해치고, 네, 또 자신감도 잃은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하여튼 장애인들이 더욱더 체육활동에 좀 이렇게 자기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네. 자신감 회복도 그렇고, 네, 또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위의 사회관계를 적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네, 좋은 매개체가 되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소치 가서, 네, 그 아이스하키 그 경기를 봤습니다. 아. 근데 그 러시아하고 한국
선수들하고 이제 첫 네. 경기를 하는데 참관을 했는데 네. 너무 네. 제가 좀 그 아. 그들의 열정과 네. 또 에너지를 너무 저 러시아 선수든 네. 우리 선수든 아주 감복했습니다. 더더구나 아.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네. 러시아가 조금 앞서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이긴 줄 알고 푸틴 대통령까지 와서 그 와서 참관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결국 이겼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서 네. 비공식적으로 네.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아, 너무 기뻤어요. 제가 네. 야, 푸틴 대통령이고 아, 그 경기장에서 네. 러시아 사람들 그냥 그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응원이 아, 한국 응원단이야 뭐 군데군데 네. 떨어져 있었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선수들이 네. 그 아주 좀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긴 걸 보고 네. 아우 저 자신도 정말 너무 신이 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또 우리 이상민 국회의원께서는 국회 장애인 특별위원회 또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장애인 정책에 정말 앞장서고 계셨는데 이번에 또 반가운 또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한국 수화 언어 기본법을 예. 이렇게 뭐 발의를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언어로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요. 네. 또 청각장애인들도 수화를 네. 사실은 그걸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티하고 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활용도가 여건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열악하고. 네. 그래서 우선 청각장애인들이 그 수화가 우리가 쓰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보다 네. 그 이상의 기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네. 국어 정도의 그런 지위를 공식 언어로서 인정받고 이 수화가 널리 네. 또 이렇게 확장되고 네. 또 발전될 수 있도록 네. 국가적 지원을 근거를 하는 법률을 만들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점자에 관한 그것도 네.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그걸로써 이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것이 외국어와 같기 때문에 네. 그런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것도 이제 제가 이미 법안도 냈지만 네. 국가 정책이나 네. 또는 우리 장애인계에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에 네.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들 좀 방송하는 입장에서요. 가끔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이런 오락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농아인분들이 자막 외에 어떤 그런 글씨를 읽는 부분도 있지만 수화를 선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수화 언어 기본법은 정말 우리 농아인분들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장애인법, 장애인연금법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장애계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막상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다행히 네. 100%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네. 대략 소득 기준액을 한 87만 원 정도 네. 대상 범위는 한 90% 그러니까 장애 등급으로 말하면 1, 2급 그리고 중복 상급 장애인 네. 상급 장애인 중에서 중복 장애인 중에서 한 90%가 되도록 네. 여야 정부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아, 범위가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액수도 좀 높아졌고요. 네. 또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또 우리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갖고 추진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사실 뭐 복지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노동부터 시작해서 교육 관련 쪽. 그래도 의원님은 좀 교육 관련 쪽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또 교육이 상임위도 오래 하셨잖아요. 장애인 복지에서 예. 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뭐 누구나 네. 그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네. 또 능력을 발휘하고 네. 또 사회에서 제대로 받으면서 네. 꿈을 펼쳐가는 그 기본은 네. 자기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능력을 키우는 건 사실 네.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일반 그 비장애인 분들한테도 교육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 네. 본인의 자아를 발현하는 도구로서도 뿐만 아니라 네. 국가사회가 잘 발전하려면 그 구성원인 사람들이 능력이 잘 발전해야 되고 네, 그렇죠. 역량이 높아져야 되겠죠. 네, 네. 근데 더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적 네. 또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서 네. 다른 비장애인들과 여러 가지 경쟁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약되고 네. 여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더 교육을 받을 필요가 더 요구되죠. 네, 그래서 그렇죠. 더욱더 국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네.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발현할 수 있고 네.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먹고 살고 네.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걸 국가사회가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네. 장애인 중에는 그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해서 네. 그런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네. 말하자면 그 생활과 최소한의 인간 존엄 네. 또는 어느 정도 직업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네.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그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하면 그럼요.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도 네. 말하자면 그런 국가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면서 네. 국가 투자를 하고 네. 그 개인에게도 능력을 더 키우고 또 그러면서 국가도 점차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위에도 네. 이렇게 베풀 수 있고 네. 무엇보다 교육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교육의 복지 정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도 갖게 되고 또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 꿈을 키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예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복지국가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예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뭐 공부를 통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당사자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공부는 어떤 의미였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은 76학번이고 네. 그 58년생이니까 50대 이제 중반을 넘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장애인이 네. 사회 진출, 뭐 심지어는 대학도 뭐 아무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그 자연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네. 인문계에 뭐 사회계, 이 정도 네.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매우 제약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공부로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그냥 그런 처지를 깨우치고 공부를만 열심히 좀 했어야 되는데 네. 딴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박성래님처럼 가수가 네. 꿈인 적도 있고 문대 가서 성악가 가려고 재능도 없는데 네. 그래서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네. 많이 속을 썩으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그 덕분에 네. 제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법고시가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이렇게 부모님이 덕택 네. 또는 일정한 운, 네. 좋은 운 이렇게 날아주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서 네. 대부분이 그럼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죠. 또 교육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나 네. 이렇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네. 장애인들에 대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관심 그리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네. 우리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어떤 외도도 했지만 결국 공부가 지금의 우리 이상민 의원을 있게 했다는 거. 그래서 공부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요즘에요. 우리 사회가 이게 사각지대 문제 이거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어떤 견해로 또 정책을 발휘하실 때 이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에 대한 관심과 네. 해내겠다는 의지, 실행력 이거겠습니다. 네. 결국 정치권, 국회와 네. 또 정부, 대통령 네. 이쪽에서 관심과 그에 대한 해야 되겠다는 의지 네. 또 실행을 갖추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은 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또 정부 관료들 를 움직이게 하려면 네.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움직이게 하려면 국민이 깨어있으시고 국민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요구하고 네. 또 그런 여론을 형성하면 네. 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 사람들한테 정권을 대통령을 맡겼으니 네. 또는 국회의원을 했으니 네. 잘 해주겠다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 뽑았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압박을 해야만 바로 그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매우 중요하고 네. 정치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네. 많이 진출도 해야 되겠지만 네. 장애인계에 계신 모든 분들 더 나아가서 이외의 뜻을 갖지 않은 국민들께서 네. 정치권에
또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딴짓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치적으로 국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근데 국회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 또 법률 제정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을 일정 부분 잘못하면 시정하고 또 올바르게 견인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회가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결국 키를 쥐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면 결국은 대통령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국민이 필요하고 그걸 강하게 아주 요구를 하시는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이상민 의원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오픈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덩달아 웃을 때도 있고 또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요, 의원님. 사실 이제 의정 활동 하시면서도 저는 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장애인으로서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아, 있죠. 네. 뭐 장애 자체가 뭐 그렇게 더 좋고 한 거는 없는 게 핸디캡인 건 분명하고요. 네. 특히 이제 행사 지역의 행사나 또 뭐 큰 행사 같은 데 있을 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으면 악수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막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신체적 이제 그런 장애 때문에 사실 그러질 못합니다. 또 이 집행인을 집으니까 자칫 물기에 이제 바닥에 물기 같은 거 있으면 잡아놓으면 넘어지고. 그렇죠. 그 저는 뭐 넘어지더라도 사실은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네. 넘어진 경우도 많고 또 낙법도 배웠으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네. 바라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죠. 네. 그런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하고 행사 가서 여러분들 다니면서 악수하는 데는 상당히 좀 그게 좀 잘 안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일 짓고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목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자식이 저거 국회의원 내 돈이 저 건방진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로 이렇게 인사드릴 때가 있거든요.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양해드리면서 아유,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지역의 어떤 어르신께서는 한참 됐는데 이원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일어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못한 게 죄송하죠. 가끔 우리 장애인분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분들이나 뭐 저 같은 뭐 클러치나 목받이 주신 분도 또 휠체어 앉으신 분들이 인사를 할 때 앉아서 인사하는 것도 특권이다. 우스갯소리지만. 네, 근데 뭐 그만큼 또 우리 사회가 많이 포용력이 강해졌잖아요. 또 이해해 주시고. 네. 근데 사실 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노래도 하셨고 어느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뭐 아침마당인가요? 거기 나가셔가지고는 뭐 주부들을 다 뭐 이렇게 웃게 배꼽을 잡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이렇게 하셨어요? 언제 방송에서요? 네. 아니 그냥 저는 사실은 네. 이렇게 원래 이제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토론 프로그램은 그 정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소위 그 예능 프로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소프트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저 방송에 뭐 이렇게 막 하려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의도를 갖고 나는 건 아닌데 좀 어리숙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KBS 이금희 씨 하고 남성 아나운서셨는데 그분들이 워낙 노련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근데 그게 저는 좀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그렇다고 제가 이제 좀 보통 국회나 또는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좀 얼굴이 좀 인상 쓰면서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 가능하면 저도 이제 웃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로에서 괜히 인상 쓰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워낙 인상이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뭐 그때는 어떤 정책적인 거나 어떤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오늘은 정말 편안합니다. 제가 옆에서 느껴도요. 옆에 있는 제 형님을 만나는 느낌. 형님하고 대화하는 느낌. 제가 동생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이 즐겁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사실 이제 17, 18, 19 지금 국회 의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좀 나름대로 이제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19대
예, 아니면 18, 17대 못 이뤘던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예, 예 무엇보다 네. 물론 각 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장애인을 네. 개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계시지만 네. 저도 제 자신이 장애인만큼 장애인의 권익이 조금 더 나아지게끔 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여금 네. 같이 힘써서 해내야 되는 것은 제 소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좀 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지만 네. 저는 특히 제 소임에 중요한 것이 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들 네. 네. 그런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 지역이 또 과학기술인들이 대한민국의 메카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와 과학기술인들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죠. 대전유서 네. 대한민국 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네.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네. 그 삼선이니까 또 이제 정책 부분도 있지만 그 한국 정치가 좀 더 나아지도록 네. 네.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여전히 뭐 안 바뀐다 네. 쇠가 썩기를 바라는 거다. 뭐 이렇게 많은 이제 꾸준함이 있으신데 어떤 바람직한 정치, 정당의 네. 그 모습을 만들도록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 자신도 그렇고 또 많은 장애인분도 그렇고 핸디캡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사회생활하거나 일상생활하거나 또 직업 뭐 등등 여러 할 때 정도 차이이지만 그런 불리한 여건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헤쳐나가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낙담하는 분들한테 또 희망도 드려야 될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힘들수록 그럴수록 더 해내야 되겠다는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도록 그런 행운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쨌든 많은 행운이 따라줘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소임이 뭔가를 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지혜와 또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7, 18, 19대 우리 대전 유성에서 장애인 몸으로 당당히 지역구에서 당선되셔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민 의원님을 모셔서요. 정말 복지를 말한다. 정말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치, 예, 결국은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인데요.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 모든 면에서 정치가 정말 뿌리 내리고요. 또 정치가 지원이 되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요. 우리 장애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